마음을 흔들을 자신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과연 천하인다우신 배포십니다. 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하의 가신이 되어드리지요. 나의 가신이 되어주겠다. 전하께서 천하를 취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요. 그러면 가신이 된 기념으로 선물을 줘야겠구만. 리크에겐 다환을 주었으니 그대에겐 귀한 보석으로 만든 바둑돌쯤은 줘야 하나. 바둑돌은 필요 없습니다, 전하. 전하께서 가장 아끼시는 칼을 주시옵소서. 승려가 칼을 지니고 싶다. 이젠 승려이기에 앞서 주군의 가신인 것을. 세이쇼 쇼타이. 그는 일본 승려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자로 매우 호전적인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히데요시가 조선 조정으로 보냈던 바로 그 오만한 국서를 기초했으며 임진년 히데요시와 조선 출병 전진기지인 나고야로 동행하여 출병을 앞둔 장수들에게 과격한 경문을 써 선동한 사실이 그의 호전성을 반증하고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평화주의자 샌노리큐를 제거하고 호전적인 가신 쇼타이 등을 영입하며 이렇듯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전라 좌수영에 보유해야 할 군선은 최소한 30척. 허나 오관 오포가 보유한 전 전선 중 쓸 수 있는 것은 많아야 15척에 불과하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전선을 건조해야 하오이다. 헌데 조 지휘장이 새로 건조될 전선은 그 형태를 바꿔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왔소. 이에 제장들의 의견을 경청할까 하오이다. 시작하지. 예, 장군. 자수군이 부유한 판옥선입니다. 판옥선의 가장 큰 특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배 밑바닥이 평평한 평조선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장국비가 작은 것입니다. 장국비라 함은 배 길이를 배의 폭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는 바 판옥선은 배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이 넓습니다. 평조선일 경우 흘수, 다시 말해서 물에 잠기는 면이 적습니다. 하면 선체가 물의 저항을 많이 받게 되어 속도가 느려집니다. 장국비가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모두 배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들입니다. 적과 대치하여 빠르게 기동해야 하는 것이 군선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 볼 때 치명적인 결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첨조선을 보시겠습니다. 외선과 명나라 상선, 또한 명나라 서책을 참고하여 그려본 것입니다. 두 나라의 배는 모두 첨조선입니다. 첨조선은 횟수가 매우 큽니다. 또한 외선의 배는 조선의 배에 비해 장폭비가 매우 큽니다. 횟수가 크므로 물의 저항을 덜 받고 무엇보다 장폭비가 크면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조할 전선을 첨조선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첨조선의 형태가 선박에 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보아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제 조선의 전선도 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왜구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조선의 전선이 늘 속도가 문제시 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요. 허나
이 지금까지의 배와는 전혀 다른 모양의 배가 아닌가? 길이 너무 많이 걸리진 않겠는가? 지금까지의 전선은 나무못을 사용하여 건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첨저선을 만들 때는 쇠못을 사용할까 합니다만. 아니, 그게 그러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전선을 만드는데 쇠못을 사용한다 하셨어. 어허, 참. 아니, 설마 조선의 전선으로 이런 걸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겠죠? 옥방에 국으로 박혀있어야 할 놈이 어디에 뛰어들어 행패를 부리는 게야? 쇠못을 쓰면 건조도 더 빨라지고 처음엔 배도 더 튼튼하게 되지요. 그러나 배는 바다의 친구입니다. 어허, 이를 어쩌나. 짠물과 쇠는 상극이거든요. 쇠는 점점 더 썩어갈 것이고 그럼 배의 균열이 갈 거 아닙니까? 네,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아니, 그럴 거 없어. 영감! 내가 데려오라 했네. 영감, 대체 저자를... 계속해보게. 게다가 이 배 밑이 뾰족한 점자선은 말이죠. 우리 조선 바다하고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해안선을 한번 보십시오. 해안선의 굴곡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데는 다 수심 또한 아주 들쭉날쭉하거든요. 밀물이 아니라 썰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갯벌이 10리나 펼쳐진 것도 허다합니다. 자, 이때 배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퍽! 영락없이 쓰러지겠지요.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포구에 안정적으로 정박을 시키면 됩니다. 저는 별로 전투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아니 뭐 전투가 꼭 포구 근처에만 있으란 법이 있습니까? 첨저선이어서는 곤란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말입니다. 전선은 상선이나 나룻배랑은 다릅니다. 사람을 실어서 가는 거하고 물건을 실어서 갈 때는 앞으로 빠르게만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선은 그와 다릅니다. 아! 저기 앞에서 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서 좌측 우측에서 나타나면 그때는 어찌하실 겁니까? 그때는 배를 빨리 돌려야 됩니다. 휙휙! 그래야 활을 쏘든지 포를 쏘든지 적을 공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렇게 첨저선이 돼버리면 홀수가 너무 커져버립니다. 홀수가 커지면 배를 돌리는데 물의 저항을 엄청 받게 되죠. 그러면 아마 배 돌리다가 적에게 포획되기 십상일 겁니다. 아닙니까? 게다가 배 앞면이 저리 뾰족해지면 전면에 함포를 탑재하는 것도 포기를 해야겠지. 그렇지요. 안정감이 없어지겠지요. 근데 배에 함포까지 탑재하실 요량이십니까? 그렇네. 작게는 10문, 많다면 20문까지 탑재할 생각이야. 그러면 장폭비가 작은 것도 유리하겠군요. 갑판위가 넓으면 군사들의 발길이 서로 꼬이지도 않을 것이고 화약이며 부며 잔뜩 올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휘장의 생각은 어떤가? 첨조와 평조 모두 장점이 있네만 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나훈관이 지적한 사항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보네만. 나무못에 대한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판옥선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함포 사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전형적인 군선입니다. 함포를 써 주로 전투를 한다면 앞면과 옆면에 안정적으로 포를 탑재할 수 있는